참, 소희야, 오케이. 몇 번째 보는 거야? 클래스 카드? 클래스 카드 봐요. 어, 클래스 카드 몇 번째 복습하는 거야? 한 번만에 다할수 있어? 아니잖아. 그치. 보통 선생님이 한세번 정도 공부하고 오라 그러잖아. 그치. 몇 번째 본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오케이, 진요. 에서 2, 여덟 문장 중에서 다 자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볼까요? 오케이, 거실에 뭐가 보이는지 묻고 있네요.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와우, wow,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랬더니 계속해서 패턴이네요. What do you see? Bathroom. In the bathroom. 케이시 나오면 혀를 살짝 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묻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겠죠?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소파 셀수 있고, 탁자 셀수 있고, 텔레비전 셀수 있는데 전부 다몇 개라서 어가 다 붙어 있는 거죠. 오케이, C는 무슨 뜻이고? 오다. 오케이, 그렇죠. 무슨 씨다? 화장실.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어서 무엇을 보니 할 때는 what do you see 한 거죠. 그렇죠. 나는 본다 할 때는 I see 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가 있다 표현입니다. 한 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하고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데 여기서는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There is a mirror. 그렇지. There is a mirror. There is a mirror. 그 다음 어디에가 붙어 있네요? Wow. On the wall. 와우. 그 다음 이번엔 오케이. 그 다음에 책이 한권 있나? 여러 권 있나? 한권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There 그렇지.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어디에? 그렇지. On the desk. On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다 봤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있네요. 변기가 몇개 있겠어? 한개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뭐라 그런다? There is a toilet. 그렇지. There is a toilet. There is a toilet. 어디에? Beside 그렇지. Beside the sink. Beside the sink. 와우, 진영 막 날라다니는데?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옷장이 몇개 있겠어? 그래서 뭐라 그런다? There is a closet. There is a closet. 어디에? Beside 와우. the desk. Perfect. 됐습니까? 어제 단어 시험에서 스펠링 별로 안 틀리, 거의 안 틀리고, 패스? 그니까 베스트업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됐습니까? 근데 리프리지레이터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안 나오지만 리프리지레이터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리프리지레이터 어떻게 쓰냐면 리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저 쓰고 그 다음에 레이토어 쓰면 되는 거야. 리프리지레이터. 요런 부분들이 어렵죠. 요런 부분들. 네. 어느 글자 뒤에? 그렇게 하면 선생님 안 보여. 아, 웨이터가 됐다. 근데 앞에 P, F, R, I, G, D, 이렇게 프리. 일단 여기까지는 프리잖아요. 프리 G 됐어. 프리 G. 프리 G.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잘 치시고요. 오늘 아주 퍼펙트 했습니다. 메리굿. 시험 치시고요. 안녕하세요. 오케이.